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프더송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또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정말 많이 받았고, 또그 Q&A 올렸을 때도 정말 많았어요. 저한테 이제 MBTI 유형이 뭐냐, 검사하는 거 이제 영상으로 담아봐 주면 안 되겠느냐, 또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MBTI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 2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가 나왔냐면, ESTJ. 아, 맞다. 나 ISTJ. 내가 그동안 또 성격이 좀 바뀐 게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 비동의. 저는 잘 소개할 수 있어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를 살짝, 이제 10% 했다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능력들은 항상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은데, 대부분 저는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뭔 말이야? 적응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 둘을 왜 골라야 되지? 이 밸런스 게임이야? 밸런스 게임 다음 주에 할 건데. 적응을 잘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네, 완전 동의. 그렇게 살려고 해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요. 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극동의. 저는 청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청소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집에서는 쉬니까,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주변이 항상 좀 깨끗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차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결벽증은 아니에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많은 주목을 받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고, 또막 이렇게 튀고 제가 막 특별해 보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창의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창의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게더 강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많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 작업실에 있는 컴퓨터도 배경화면을 일부러 매일매일 다르게 해요. 그 랜덤으로 설정해놨거든요. 그게 뭔가 무의식 중에 제 창의성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완전 그랬거든요. 진짜 어쩜 그렇게 화가 없냐고. 모든 감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제 작업실에서 주차를 했는데, 그때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화를 내봤어요. 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되게 무례하신 분이 계셨어요. 화가 났다고 뭘 하진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분은 제 일기장에.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완전 아닙니다. 비동의. 자,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차 문제로 정말 화가 났을 때도 그분의 감정에 공감이 가긴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이해하기도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무례하게 하시는 행동들 때문에 좀 화가 났었던 거죠. 공감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의. 토론할 때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진실이 중요하지.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 해야 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네, 저는 많이 부러워요. 그리고 그 부러움을 동력으로 삼아요, 항상. 자, 여러분 재밌으시죠?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걱정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카카오톡 하다가 좀 찝찝해. 이 사람이 내 걸 씹었거나 대화가 좀 뭔가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대화가 끝나면 바로 그방 나가요. 그거를 보는 순간 또 그 감정이 떠올라서 난 그래서 동생이랑 카톡한 거 진짜 잘 안 남아있어. 항상 불편해서.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루에 세워놓은 계획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제 캘린더를 보면은 몇 시에 양 챙겨 먹기, 몇 시에 누구한테 질문하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걸 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야 실수가 이제 적으니까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체로 현실적인 생각만 해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낸다기보단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계속 물어보지 이거?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닌 것 같아. 나 죄송하지?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완전 비동의. 전 진짜 너무너무 지쳐요. 3시간 정도 넘어가면 너무너무 졸리고 기가 다 빨려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저 완전 제자리에 놔요. 80% 했어.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나는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문자만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카톡, 메일 이런 거. 이제 드디어 검사 결과. ISFJ, 용감한 수호자. 내향형에 가깝고 현실주의형이고 원칙주의형이고 계획형이고 자기주장형. 최악이 아니야? 최악? 최악인데? 오! 대박! 이들은 오랜 역사나 전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합니다. 대박! 뛰어난 기억력으로 단순히 전혀 아닙니다. 저는 기억력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ISTJ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개 바뀌었네요. ISFJ.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강 무대에서 트림하기. 구강 무도한 트림 냄새.